예수님을 만나신 다음에 꿈꾸기 시작한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꿈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 꿈꾸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보통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꿈꾸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20문도가 나가서 각기 방언을 받아서 외국어로 막 외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일어나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일어나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모습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습도 아닙니다. 그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구약의 언어들을 선포하는, 정말 못 배운 사람이 아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사람으로 변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제3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간이 나올 때는 6을 빼면 오늘날의 시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에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에 대한,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7절에 나오는 말세는, 요엘이 얘기했던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요.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닌 비전입니다. 이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백성이 꿈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꾸지 않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캠브리지에 있었던 7명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한 젊은이들이 비를 피해서 헛간 같은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전을 나눴던 젊은이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슴 속에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을 마음으로 꽉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우리가 마음속에 소유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횟가닥할까봐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막 나아갈까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는 것을 종종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전에 있는 날이 어두워지고 불과 달이 변하여지고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서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진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성령 체험한 다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